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3명이 다쳤습니다. 대전 유성구에선 음주운전 차량이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문승욱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부서진 차량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구조 활동을 벌이며 현장을 수습합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사고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사고 수습으로 인근 도로가 통제되면서 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70대 남성으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집 내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까맣게 탔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전남 나주시의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9명이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앞범퍼가 완전히 산산조각났고 차량이 들이받은 변압기도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저녁 10시 5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변압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